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산나 오산나 주님 나은 어린 양 오산나 기도할 때에 이번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되는데 하나님 속히 일을 마무리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이 치유 안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닮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절망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슬픔 맺은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시가 부도 성들의 예배들 성들을 함께하여 없으시고 영설도 함께 예배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가성전 기도전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들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길간들에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의도 수목교회를 본능에서 들어 주시옵소서. 저기 올라온 세미 은혜 내려주시고 당해로부터 양부까지 모든 부수기관에 주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원로 열로 장로의 영광대학 장애국 대학정의국 교회학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성인은 남의 성기의 지구의 장한수사 권사의 찬양대 오피스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사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살리기도원과 영사수련원과 한사대학교 수무 영사신앙 베다스대학교 함께하여 없으며 엔족 불가일리 목적 호스피드 사수사 수련의 성인 앞에 장애대교국 시는 불로의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다지는 대통령의 모든 지도를 염기하여 주결관들이 소원합니다.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치료하여 주시고 남북통일 시대가 리가여 주옵소서. 사회삼 종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를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도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세월호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신앙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미숙자 가족들을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미숙자 된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꿈과 희망하고 내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결과들이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질문에 내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모르도 함께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시 함께하시고 주소서. 주님 함께하시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산나 호산나 주님 나를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 희망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의 내일을 향하여 전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생명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은 오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들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마지막 하루라고 하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끈 사건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요,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요, 세 번째가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세 번의 죽음에서 생명 얻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과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어린 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롯해서 회당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께로만 나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이단의 괴수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핍박하던 때라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안수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어떠한 내가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열두의 혈리병을 하는 여인이 예수 모자락에 손을 대서 병을 낳는,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걸음이 지체되었고 그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머뭇거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 하나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회당당 야이로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당 야이로의 집에 딸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회당장과 세 제자만 데리고 숨을 거둔 소녀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절망에 처해서 슬픔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마치 죽은 것처럼 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문제에 처한 사람들아 일어나라. 절망에 처한 사람들아 일어나라. 죽음의 고통에 처한 사람들아 일어나라. 2000년 전에 12살 된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절망의 채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누워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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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무 그들의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응답받는 길은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기적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다가옵니다.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저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음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태생은 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태생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발걸음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죽으면서 살아난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애굽을 떠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구원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교고를 구사하면서 작곡가로, 보컬리스트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는 헤나 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의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아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질랜드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17살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음대 최연소 입학을 하지만
대회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 너무 잘 나가니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술과 파티로 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그 딸이 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 발현 왼팔에서 이렇게 굽어진 채로 팔이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온갖 조사를 받아봐도 이것이 왜 마비가 왔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도 치료 방법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 같았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매일 술과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교회 집사님들이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한 집사님 말했습니다. 해나야, 내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2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중고 같은 그녀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년간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했어요.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축복의 시간이었죠. 어느 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임재해 주셨는데 계속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해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때까지 널 기다려왔단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매일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날마다 눈물로 하나 앞에 회개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술 친구들이 다 놀라서 하늘을 따라서 교회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간에 참석했다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주님의 신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임하는데 팔의 마비가 풀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었더니 믿는 그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팔이 풀려지고 그때로부터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여생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자바이오로 바꾸어 교회, 군부대,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며 간증 찬양 연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남북평화단 홍보대사로 크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기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거다,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2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이 헤나도 죽음의 고통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그 헤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죽음은 한 청년의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상녀 행녀를 만났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는 것 같은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20세가 넘었겠죠. 이제는 다 커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내 아들이 날 잘 섬겨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덜컥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과부를 얼마나 불쌍해 보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상녀 뒤를 따라왔다고 말씀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상녀가 앞선 죽음의 행렬, 한쪽에서는 절대방 대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생명 행렬이 맞부딪힌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절대절망이 절대희망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됩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슬피 우고 있는 그 곁으로 다가가 관위에 손 얹고 안수하여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그 시간에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불쌍히 보시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고비가 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제 저들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게 하시니 바다가 쫙 갈라져서 바다를 육처럼 건너갑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두 번째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육지를 바다처럼 건너게 해서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서에 보면 침례와 비유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체험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당시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공포하는 것이 침례의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걸어나와서 침례받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3천명이 줄을 서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침례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어떠한 어림에 다가와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침례받고 예수님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붙잡혀가고 내가 어떠한 핍박과 어림을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만방에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침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청년도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바뀌지는 관문이 바로 침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침례받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작년에 한 작년의 죽음인데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이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나사로가 병에 들려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다른 일을 보신 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님 말씀보다 내 마음의 절망이 나를 뒤덮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가셔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요,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저들이 돌을 옮깁니다. 유월절 사건도 홍해를 가른 사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먼저 발을 디디러 놓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녀를 살리실 때도 두 번째 청년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안수하고 살리셨는데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저 어린 신자로서 늘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에서 내 몸 주님께 바치리까 결단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입으려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아직도 어린 소녀의 믿음이 아니면 청년의 믿음이 되지도 못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년의 믿음이 되어서 돌을 옮겨놓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다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감동적인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배로 칭칭 감은 나사로가 뒤뚱거리면서 뒤뚱뒤뚱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소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두 번째 청년은 관에다 손을 얹고 일어나라. 세 번째 장년인 나사로는 걸어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에 성숙한 믿음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져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내 무엇 주님께 바치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그 같은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물론 행하실 것인데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신자일 때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요단강에 물을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방탕하고 집을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 죽음의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됐는데 우리 일생이 이와 같이 우리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는 그러한 새로 변화되는 일생이 되어서 늘 기적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에서 복지재단 이상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정독한 장로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애인 일터 창출로 사회복지계의 대부로 불리는 에덴복지재단 이상 정독환 장로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연속 유도 국가선수로 발탁되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하고 8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던 중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만 목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차라리 날 죽게 만드시지 왜 날 살려주셨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실제로 이 상태로 3-4일밖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러면 다시 재활치료도 받고 꿈을 갖고 일어나 보기 원합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활을 훈련을 받는 가운데 점점 몸이 좋아서 8개월 만에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손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휠체어를 타고 나니까 일할 곳이 없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했을 때 다시 그가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래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터를 만들자. 그래서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아닌 납세자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구멍가게를 하고 오토바이 행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1983년 중증장애인 5명과 함께 3평의 공간에 일과 생활을 함께하는 장애인 공동체 에덴 복지원을 설립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공단을 누비며 일감을 구하고 그 다음 열심히 부품을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제 전자부품 만드는 공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고가 난 지 11년 만에 기적적으로 둘째 아들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자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아 일감이 떨어지고 80명이 끼니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을 디딘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비닐봉지를 만드는 그 일에 모든 연구를 집중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이후로 그 봉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쓰레기 봉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최고의 품질로 납품 경쟁에 승리해서 분리수거용 봉투 전문 업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 36개 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납품하고 연 4,000톤의 친환경 주방 세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덴 복지재단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사업장 형원 11개 시설 469명의 직원 1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장애인들의 꿈의 직장을 만든 그러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삶은 엄청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운동선수로 지내다 코치나 교수를 지낸 뒤 은퇴해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만 70대지만 제 의식과 생각은 젊고 생기가 넘칩니다. 의욕과 투지에 불타고 있어 정상인보다 더 많은 스케줄과 강연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힘이요 은혜요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원망하던 저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장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정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로 쓰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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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